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게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는 거죠. 섞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믿을 거면 믿고 아닐 거면 아니에요. 그렇게 네가 뜨겁든지 찬든지 해야지 미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직은 하면서 자꾸 섞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가 참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것이 많아요. 그것이 미증을 하던 것이진 않아요. 그건 믿음의 과정으로 보시죠. 미증을 하다는 건 자꾸 섞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뒤에 금을 살아요. 영어로 보면 by gold refined fire, 그 정제된 금을 살아요. 불순물이 빠진 금을 살아요. 그 말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외에 자꾸 섞는 부분을 자꾸 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행복을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으로 자꾸 섞게 되면 그것은요 자꾸 모호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 외에 주님께서 그 행복으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정복하는 거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는 거는 자꾸 그 부분에 이제 헷갈립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쪽은 세상에 발도 걸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눈이 가리죠. 영적인 눈이 가리죠. 안약을 사는 나오죠. 안약을 사서 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자꾸 눈이 감기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만 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자꾸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자꾸 현상적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으로는 행복한 것이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만 싹 가리고 육신을 자꾸 살게 돼요. 뭐, 내가 행복하려면 뭐가 좀 더 있어야 되고, 어떻게 뭐가 좀 받쳐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는 있는데, 아, 그래, 알았어. 교회도 잘 나가고, 잘 섬겨. 그런데, 내가 좀 더 너를 세우려면 뭐가 또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의 영적 눈을 조금씩 가리게 해요. 우리가 현상을 보면은 본질이 자꾸 가리죠. 현상이 잡히게 됩니다. 주님은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눈에 보는 걸 쫓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속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거기서 맞춰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을 때는요, 주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고. 왜냐면, 교회들이 할 일을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다음 플랜이 나갈 수 없대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할 일을 못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거되지 못하면,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못하면, 우리 역시도 뭐예요? 책망을 받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주님이 같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든지 덥든지 주님 앞에 완전히 올인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스텝이 나오는 거지, 이게 섞은 상태에서는요 절대 인생이 빙빙 돌지요 그 다음 스텝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 성화의 구원은요 계속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는 단번에 믿음으로 은혜로 열렸지만 요단강은 우리가 발을 먼저 대야 물이 끊겨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 홍해처럼 좀 물이 좀 끊겨집니다 흔들겠어요. 아니요, 스테이지가 다 달라요.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 하나님 딱 좋았지, 옛날 나 사랑하셨지, 옛날 은혜 참 많이 주셨지. 아니요, 이제 스테이지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때 은혜고, 베이비 때는, 영적인 베이비 때는 거기에 맞는 은혜, 그냥 기도만 하면 막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박스 막 갖다 주고 막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아, 주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줘야 되는구나. 이게 눈이 보이지 않으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은 네,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네, 너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죽고 그의 나의 욕정과 욕심이 죽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옷을 입고 나를 입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퇴마포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입기.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참 초라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초라한 인생.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만 산다? 초라한 인생.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원하세요. 내가 드려지면 드려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섞으면 안 되고 올인해야 돼요. 지금 섞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께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지금 예수 없어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교회들, 교회 안에 프리메이슨, 종북 좌파 세력 지금 다 들어와있어요. 오죽하면 땅굴 얘기해도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영적인 부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뭔가 좀 다른 주님하고 사이트에 안 맞고 있어요. 더군다나 큰 교회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뭔가 다른 걸 의지하는 거, 파워 소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은 WCC 그 가입한 교회 명단 목사님들 하루 종일 돌리더라고요. 저주하는 기도를 시키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명단 놓고 그래야 계속 저주를 받죠. 왜냐면 죄주한테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주가 무너져야 나머지 사람이 사니까. 그래서 계속 나오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안 들어. 계속 저주는 프리메이슨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때는 주님께서 이제 두셨지만 그리고 각종 이단들 무너지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교
우상숭배, 박수, 점쟁이들 이 땅에서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를 속는 거예요, 그런 거. 이단은 뭐예요? 같은데 끝이 좀 달라. 그러면서 사람들 미혹하는, 혼돈하는. 근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달라. 그 사이, 그 사이. 뭐 하나님 어머니 뭐 이런 거, JMS 무슨 완상호 신천지 들어보면 뭐 이건 뭐 처음부터 교리가 안 맞는 거는 뭐예요? 사이는 사이. 이단 측에는 못 뛰어요. 이단은 비슷해야지. 그나마 비슷하다 좀 살짝 빠지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뭐 구원파나 뭐 다락방 뭐 그리스도 뭐 십자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뭐예요? 자꾸 자기 컨트롤하려고 해요. 네, 내 것만 들어가 있네요. 아니 복음은 everywhere. 하나님은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고 성령의 한 목소리로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뭔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조금씩 달라져.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로교도요 뭐 통합은 뭐 WCC라고 우리가 막 나오라는데 합동은 괜찮냐? 뭐 집은도 아니라며 받아도 된다며 베리지 진속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차피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감리교단 다 WCC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참종들이 일어나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큰 교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순복음도 다 WCC 발표돼 있죠. 유명한 목사님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목사님 계세요. 생명체단에 지었던 한때 주님의 친구였는데 뭐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돈이죠. 여자 이런 걸로 교회가 자꾸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꾸 세상 바라보면서 음탕한 눈길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과 몸을 속는 거예요. 약혼자가 있는 약혼녀가 다른 남자한테 자꾸 치마 들어 올리면서 자기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고 자꾸 자기 가슴을 보여주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저 혼자가 있는데 왜 다른 남자한테 왜 자기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냐고요. 진짜 우리는 자기 저 혼자는 누군데 알고 보면 돈이다 그 사람인데 왜 세상을 향해서 그 돈 몇 푼에 그렇게 자꾸 섞어지냐는 거죠. 그러면 나는 괜찮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눈앞에 이익에 들려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 저 사람들도 욕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나를 좀 보겠지. 나, 배목사는 괜찮을 것 같냐,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막, 뭐 높이셔서 막 돈이 막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나는 또 제게로 갈 수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 없습니다.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넘어진 분들은 처음에는 안 그렇게 시작했나요? 참 뜨거운 신앙이 있었고 말이죠. 뭔가 좀 그래도 주변 하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말세지 말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요 이제 대안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닫으신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가 주님을 더 이상 전하지 않고 생명 남는데 생명을 건지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닫히죠.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오늘 내 기도로 내 말로 주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과 이 사람들은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직은 천국만 하나 자 잠깐만 좀 기다려 아직 닫지 마 제가 좀 기도하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